자, 오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1%대 상승인 반면에 코스닥은 1.17% 하락입니다. 기존의 코스닥이 더 양호한 흐름 보였다면 오늘은 반대인 상황이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5천억 인근, 기관은 3천억 인근 매수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8,447계약도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핫 이슈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자동차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7만원대 접근할 필요 있다 말씀드렸고, 어느새 7만 5천원까지 왔습니다. 5.2%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쌍끌이 매수,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7.6% 상승입니다. 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에 자동차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기아차 정도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고요. 전기전자 자동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2차전지, 메타버스, 엔터, 게임은 아주 강력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LNF 7%대 조정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투자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13% 하락. 자, 에코프룹 BM, 천보, 대주전자 재료 할것 없이 다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메타버스 강력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도 12% 하락이고요. 한빛소프트 7%. 자, 자이언트 스텝도 13%대 하락, 위즈윅 스튜디오 11%, 그리고 덱스트도 8%대 하락입니다. 게임주도 위메이드는 오늘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만, 엔스소프트도 2%대 하락, 카카오 게임 8%대 하락, 최근에 강세 보였던 게임빌 12%대 하락, 컴투스도 6%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엔터도 기어유 14% 인근 하락이고요. 하이브, JYP, SM, YG엔터 다4% 인근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시장이 나뉘는 데는요. 자, 그동안에 전기전자 자동차가 좀 눌려 있던 상황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초강세 보이는 영향도 있고요. 매수세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니 나머지 그동안의 테마 성향의 엔터 메타버스 게임은 초강력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DB하이텍도 6% 인근 상승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8%대 상승. 자, 솔브레인도 바닥권에서 13%대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20일 지지하면서 일단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반등세 현재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5%대 반등 시도. 자, 20일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전자 자동차의 날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비교적 양호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17%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19% 상승 중이니까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1190원 인근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상해 종합지수도 0.42% 상승. 자, 그리고 대만이 최근에 아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니케이와 항셍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전기전자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컴퓨터 에러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녹화 방송도 못 올려드리고, 아침에 시청하는데 조금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 드리고요. 자,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원활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죠.
오전장 시황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